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지난 시간은 태어난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태어난 날을 가지고 궁합과 관계를 한번 여러분들 앞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궁합은 우리가 궁합을 볼 때 보편적으로 꺼리는 유형이 있습니다. 사주를 상담하면서 이런 일주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꺼리는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을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분석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가장 좀 많이 꺼리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는 태어난 날을 이야기합니다. 태어난 날 하나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정미다, 무신이다, 갑오다, 정미, 병오다 이렇게 제가 해보겠습니다. 병오, 갑오, 그 다음에 갑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한번 그냥 무작정 적어봤습니다. 술시니까 이렇게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일주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것을 일추랍니다. 이 자리가 이 사람의 본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 본인을 갖고 주변 관계를 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밑에가 뭐냐? 배우자 자리입니다. 배우자 자리. 그러니까 배우자와의 궁합을 볼 때는 일주와 일주끼리보다 상대도 똑같이 일주와 일주끼리를 보고 서로 상생관계 있느냐 상극관계 있느냐 이것을 유추해서 궁합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에서 갑오입니다. 일주입니다. 자, 그런데 네 가지가 보편적으로 좀 꺼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뭐냐? 간여지동을 갖는 경우 있습니다. 간여지동. 천간과 간여지동. 천간과 지지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거냐? 예를 들면 갑인 을묘 병오 이렇게 신유 임자 천간이 오행상 갑이고 목이고 지지도 목입니다. 목목 화화 금금 이렇게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있을 때 이걸 간여지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결혼했을 때 궁합을 볼 때 이 간여지동을 좀 꺼리느냐? 배우자 자리에 같은 글자가 있다는 것은 이 자리에 똑같은 글자가 있다면 남편이 들어와서 두 명 중에 한 명을 선택한다.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과 또 만나서 결혼을 할 수 있거나 바람을 피운다 하기 때문에 간여지동에 있는 경우를 우리가 보편적으로 꺼립니다. 그런데 간여지동도 굉장히 여러 유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정말 신유와 임자처럼 오행이 그대로 지지에서 지장간에서 똑같이 같은 오행을 갖고 있는 것은 약간 외통수, 외골수적이고 갑인처럼 인 속에 지장간 속에 병화가 있을 때는 조금 융통성 있게 간다. 이거 좀 전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있다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간여지동과 그 다음에 일주에서 형과 충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형충살. 형충. 형과 충이 있을 때 우리가 궁합을 볼 때 좀 꺼립니다. 좀 점수를 좀 깎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배우자 자리에 충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이건 지금 그냥 무작정 적습니다. 만약에 옷이 자시다. 자시에 해당이 된다면 좌우상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배우자 자리가 상충을 맞이하니 궁합에서는 좀 자격이 이 사람은 자격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반대로 또 여기 태어난 달과 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도 태어난 달과 충이 있는 경우 있고 태어난 시하고 충이 있다. 이것 또한 전문적이지만은 분명하게 중요한 것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어느 게 파급 효과가 큰 건가 이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태어난 연과 충이 있을 경우 태어난 달과 충이 있을 경우 태어난 시와 충이 있을 경우 중심을 놓고 어느 자리하고 충이 있느냐 이것이
그 강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저는 태어난 역의 충은 그게 크게 중요하게 보질 않습니다. 태어난 날과 태어난 시가 충이 있을 때 이것은 조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좀 좋지가 않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러면 충과 형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이 무조건 문제가 있는 애 아니다. 결혼할 때는 여기에 맞춰서 합이 누르면 답이겠죠. 합이 누를 때 결혼식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죠. 합이 들어올 때 이럴 때는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형충이 있다. 세 번째는 백호대살이 있는 경우, 백호대살. 백호대살이 일주에 백호대살을 갖고 있다. 배우자 자리에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 그럴 경우 궁합에서 좀 꺼립니다. 특히 이 백호대살을 갖고 있으면은 그쪽 예를 들면 좀 여기 무당 쪽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극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혈맹지사다 해가지고 아주 좋지 않게 하는 경우 있습니다. 백호대살은 일곱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암기를 해야겠죠. 일주짜리의 백호대살을 갖고 있다. 갑, 진, 을미, 병술, 정축, 임술, 개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진이 있으면 무진이 있습니다. 무진. 자, 이렇게 백호대살이 일곱 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백호대살이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일곱 개가 다 그런 나쁘냐,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예를 들면 하나만 이야기해 보겠죠. 을미를 일주를 갖고 있다. 을미 일주다 할 때 백호대살입니다. 그럼 뭐냐, 이때는 본인 당사자가 백호대살에 걸려서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워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백호대살 타주에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본인이 아니라 타주에 있는 육친관계가 백호대살에 해당인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백호대살을 갖고 있는데 일주에 갖고 있는 경우 그 중에서 좀 다르다. 모든 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자기고를 갖고 있는 게하고, 예를 들면 정축처럼, 정축 백호대살처럼 이런 경우는 본인이 아니라 처, 아버지 여기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잘 참고해서 볼 필요는 있다. 자, 네 번째, 괴강살이 있습니다. 괴강살. 괴강살은 진술입니다. 무진, 무술, 경진, 경술, 임진, 임술, 이렇게 진과 술이 있을 때 이것을 괴강살이라고 합니다. 괴강살도 보편적으로 여성들에게는 괴강살을 갖고 있을 때 백호대살 못지않게 조금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궁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일주에 이런 걸 갖고 있을 때 일단 핸디캡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좀 더 악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냐, 전체가 그러냐, 이런 글자를 갖고 있음 같은 데 배우자가 기운이 약하냐, 천만의 말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도 이혼하고 잘못되고 사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고, 이 백호대살 괴강살을 갖고 있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문장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주 전체를 놓고 봐줘야 한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의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 이걸 가지고 가장 많이 궁합 볼 때 활용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이것이 있다고 해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많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어느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백호대살이 있어서 결혼을 못한다, 너무 극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고통 속에서 힘들다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구성이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데 단지 백호대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유명한 배우입니다. 이병헌 씨입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직접 상담을 했기 때문에 압니다. 이 사람 사주에 백호대살, 괴강살 수두룩합니다. 사주 중에서 3주가 괴강살, 그 다음에 백호대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병헌 씨를 우리가 그 사람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 삶 자체를 실패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구성이 중요하다. 사주 전체 흐름을 놓고 봐야지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결코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자 합니다. 혹시라도 사주의 인문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백호대살이 자기 자식에 있을 경우, 백호대살 두 개가 있어가지고 서로가 괴강살과 어울리는 경우 전부 사주 공부하다가 멘붕을 옵니다. 멘붕. 자식이 그런 글자를 갖고 있을 때, 그러나 전체를 봐줘야 한다. 결코 그 부분만 갖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괴강살, 백호대살이 잘 형성이 됐으면 출세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형충이 많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어딥니까? 법관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이 형충살을 갖고 있습니다. 신강사주이면서 형충. 그러니까 뭐냐? 어떤 상태이냐를 분명히 봐줘라. 제가 좀 딱딱하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제가 잠시 여기서 좀 벗어나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임상심리학자이자 교수인 존 가트만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혼해서 사는 부부들의 유형을 보고 그 유형을 보고 이혼을 예측했는데 네 가지, 총 다섯 가지, 제가 네 가지로만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네 가지 유형을 발표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로는 어떤 유형이냐? 회피형이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잠깐 준비를 좀 했는데 첫 번째는 갈등, 회피형이 있습니다. 이게 갈등. 두 번째는 다혈질 유형이 있습니다. 다혈질 유형. 세 번째는 서로 이해형입니다. 서로 이해형. 네 번째는 무관심형입니다. 무관심. 자, 여기에서 보면 이 존 가트만 박사가 총 다섯 가지로 했는데 제가 네 가지로만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이 이혼하겠구나, 이걸 예측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 유형에서 부부싸움한다, 어떤 유형이 가장 위험하고 이혼을 많이 할 거로 여러분들은 보십니까? 회피형, 갈등을 회피형인지 아니면 다혈질 유형인지, 서로가 이해하고 잘 풀어나가는 유형인지 아니면 무관심 유형인지, 이건 그냥 답이 아니죠. 여기서 그냥 정답이 나왔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어떤 건가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장 이혼을 하겠는가, 잘하겠는가? 정답은 네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두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무관심형이 가장 이혼을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갈등 회피형은 어떤 유형이냐면 부부가 싸웠어요. 부부가 싸웠는데 서로 의견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서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중립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갈등 회피형은. 두 번째 다혈질 유형은 뭐냐? 순식간에 막 급한 흥분하고 싸우고 말도 막 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 사람들이 이혼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데 이 사람들 다음으로 서로 이해하는 최고의 커플인 이 사람들 다음으로 이 다혈질 유형들이 오히려 이혼은 안 하고 잘 살더라. 왜? 이 사람들은 성질은 빡빡 내지만 상대를 인격을 무시하거나 상대를 꺾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성질 흥분을 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지만은 상대에 대해서 오히려
무시하거나 급하게 어떤 그런 돌출 행동을 통해서 괴롭히고 그러지는 않더라. 그런데 이 양반들은 뭐냐면 다혈질 병들 그래도 성질은 급하고 감정이 있지만 또다시 그 감정을 어떻든 추스려서 풀어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혼이 오히려 이 사람들 못지않게 이혼하지 않고 결국은 풀어나가더라 이렇게 보는 거죠. 오히려 회피, 갈등 회피형보다도 갈등이 있을 때 오히려 한쪽이 이해하고 넘어가는 유형보다 오히려 더 건강한 부부 생활을 하더라. 싸우기는 잘도 싸우지만. 그런데 무관심형이죠. 무관심형은 상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뭐라 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환경만 주어지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갖고 있다. 상대가 아프든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서로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투명인 같죠. 그러니까 싸우는 것은 아닌데 서로에 대한 관심은 전혀 두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왜 이혼을 못하냐? 환경이 좀 이혼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면 당장 이혼하는데 그게 환경이 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다. 그러다가 만약에 어떤 계기가 되면 바로 이혼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전혀 이혼해도 상대에 대해서 감정이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이거 적대적 관계라고 했는데 적대적 관계는 서로가 늘 싸우고 대고 적처럼 대하는 거 그런 사람이야 당연히 이혼을 하는 유형에 속하는 부류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명리 쪽에서도 한번 이걸 연구해보자. 명리. 명리는 어떤 거냐? 회피형이라는 것은 뭐냐? 어쨌든 부부 싸움을 할 때 저는 이 사람이 박사를 연구했지만 이제 명리에서는 숟가락 하나만 얹어서 살짝만 틀어놓으면 명리가 한 수 위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수십 년 연구해서 발표하고 수년 연구해서 발표했겠지만 명리에서는 딱 하나 회피형 갈등 회피형은 바로 일주가 뭐냐? 갑인이에요. 갑인. 자, 배우자 자리에서 갑인이 나왔습니다. 갑인. 인 속에 무병갑이 있어요. 이 병화가 있다는 거죠. 강한 것 같지만 여기서 휘어간다는 거죠. 휘어가요. 융통성이 쓰게 간다는 거죠. 명약에서는. 어떤 유형이 같은 간여지동을 갖고 있어도 이런 쉴 수 있는 갑인 일주처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부 싸워도 갑인 일주는 뭐냐. 싸워도 어쨌든 또 융통성 있게 풀어나가려고 하더라. 한쪽이 참으면서 이제 갈 수가 있더라면 이게 갈등 회피형이죠. 다혈질 유형은 뭐냐? 서로가 상충이죠. 상충 자체가. 서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은 합관계로 보면 합. 사주에서 일주끼리 좋은 합을 이루어지는 경우 좋은 합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싸우고 좋겠죠. 다혈질 유형은 서로 짱짱해 춥니다. 싸웁니다. 병호 자, 임자 이렇게 병호 이렇게 서로 상충입니다. 서로 상충이지만 이 구성들이 탄탄하게 있으면 얘네들은 싸우면서 잘 갑니다. 싸우면서 상충이고 상충이니까 서로 안 좋지만은 그러나 옆에 구성에서 좋은 구성을 갖고 있으면 이게 환상적인 부부궁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혈질형이죠. 근데 무관심 유형은 뭐냐? 상극인 경우입니다. 상극. 서로 상극의 구조 자체가 너무 판약에 다를 때 무관심이죠.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 명리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가장 아픕니다. 질병이 가장 속병화를 가장 많이 해요. 그리고 명리에서는 항상 중요한 건 뭐냐? 강한 쪽에서 먼저 사망합니다. 부부 쪽에서. 자, 남편이 아내를 매일 구박하고 깝니다. 아내는 매일 맞고 당해요. 누가 먼저 죽을 거라 생각하니까. 남편은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구타고 술 먹고 잊어버리고 아내는 매일 맞고 근데 누가 오래 살까요? 명리에서는 누르는 놈이 먼저 죽습니다. 강한 놈이 먼저 죽어요. 강한 놈이 부러진다.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사망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너무 강하다. 남편이 쭈그러져 있다. 누가 먼저 사망하냐? 아내가 먼저 사망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궁합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오로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은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삶, 자기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공부는 무진장하는 반면에 좋은 배필,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진짜 누가 좀 능력이 있으면 학원 하나 좀 설립했으면 좋겠다. 연애, 결혼 잘하는 학원. 그러니까 명리 쪽에서는 이 궁합관계를 더 정말 궁합을 갖고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정말 대한민국에서 정말 결혼 잘하는 좋은 여자들 선택하고 좋은 남자에서 자기 배짱에 맞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학원을 하나 이제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공부는 한쪽으로 어마어마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공을 했지만 결혼 생활에서는 부부관계에서는 깨지는 부부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게 절름발이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동시에 함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단한 삶을 위해서는 그러면 좋은 짝을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기 위해서도 그만큼 학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런 학원은 없다는 거죠. 근데 명리에서는 이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한 학문이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힌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배필, 좋은 궁합, 좋은 짝을 만나서 사주 명리학에서 태어난 일주를 가지고 주변 구성을 보면서 정말 환상적이다. 아니면 여기는 상극이다. 이렇게 정말 무관심형으로 갈 수 있는 유형이 있다.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궁합은 있다. 가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궁합을 보지 않고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말도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 그 사람 사주를 놓고 보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놓고 보면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정말 좋은 어떤 층이 있지만 대부분은 지지고 볶고 사는 유형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안 먹고 그냥 안 보고 잘 살았다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칠 것이 아니고 다른 쪽도 한 쪽도 한번 쳐다봐 봐라. 그러나 한숨 쉬고 힘들고 고통받는 부분들 서로 늘 싸우는 부분들 정말 많이 있다.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다. 누구나가 다 행복하고 잘 살고 싶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살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일주를 갖고 궁합을 봅니다. 그런데 궁합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우리가 더 연구해서 공개 토론을 하고 이것이 저는 음지에서 양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더 오히려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참고해가지고 결혼식을 할 수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삼게 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 봅니다. 이건 미신이 아닙니다. 학문입니다. 학문. 기가 막힌 학문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유출을 해서 똑같이 해석하는 것이 명리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태어난 날 일주를 가지고 궁합을 봅니다. 근데 궁합에서 꺼리는 유형이 있다. 그러나 그 유형이 그 한쪽만 가지고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걸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그 한 글자 이 일주만 가지고 백호대살이 있다고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고 아주 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나 숨통을 막는 이야기를 하느냐는 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호대살을 갖고 있고 괴강살을 갖고 있지만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근데 그걸 일주로 갖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극한 소리를 해야 하는가? 이건 천부당 만부당 소리다. 그 사람이야말로 근거 없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사주 구성이 중요한 것이다. 사주 구성에서 잘 형성이 됐으면 오히려 괴강살이 있을 때 정말 끝발랄 이게 큰 성공을 거둔다.
형충 잘 사주 구성이 잘 됐으면 판사, 경찰, 권력기관에서 최고로 위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